네, 이곳입니다. 이제는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손님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루 평균 배가 한 개가 넘는 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걸어오는 길에도 10개쯤은 보셨을 텐데 바로 광고입니다. 네, 광고. 광고들 많이 보시죠? 이 광고라는 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메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진 학과, 광고 홍보학과입니다. 웰컴, 웰컴.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8월에 졸업을 앞둔 4학년이고요. 전공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고 복수 전공으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앞서서 광고 홍보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제가 그 큰 학부에 소속돼 있는데 언론 영상 학부 안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근데 언론 영상도 학교마다 뭐 신문 방송, 언론 홍보 이렇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광고 홍보학과인데 뭔가 더 폭넓은 개념, 더 많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광고 홍보학과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다니시고 계신 학과의 이름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 방금 전에 자기소개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복수 전공 얘기도 네. 해주셨어요. 복수 전공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복수 전공은 제가 똑같은 언론 영상학부 안에 있는 저널리즘이라는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학부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전공을 학부 내에서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복수 전공 메뉴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 시도라 그런지 제가 살짝 떨려서 이렇게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을 사로잡는 광고 홍보학과와 이성을 사로잡는 저널리즘까지 배부르게 즐기다 가세요. 카페 너나들이 영업 시작합니다. 네, 1부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혹은 저널리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줬는데요. 질문이 꽤나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긴장하고 계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요. 네. 광고에 관심이 많아야만 광고 홍보학과에 가기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약간 전형마다 다를 것 같아요. 수시 전형이냐, 정시 전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다 하면 자소서나 학생부에 이렇게 잘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성적순으로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열정이 많아도 현실이 뒤받침해줘요. 그래서 네, 네. 그 성적에 따라 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정시로 오셨어요? 수시로 오셨어요? 아, 전 수시요. 아, 네. 열정을 보여주셔서 합격한 네, 사례라고. 네. 아, 근데 제가 네. 자율전공으로 아. 입학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받으면 저는 정시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전형에 따라 다르다고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수시 전형에서 확실히 광고에 관심이 많다면 유리한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밤. 이 친구는 카피라이터가 꿈이래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 네, 물어보네요. 있죠. 수업 이름도 딱 카피라이팅이거든요. 오. 그래서 수업이 거의 실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주 카피를 직접 써보고 광고를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는 거죠. 맥도날드에 대한 카피를 써봐라. 이 제품을 가지고 카피를 써봐라. 이렇게 좀 주요 포인트들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고민해서 혼자 만들고 나서 벽에 붙여서 아 누구 카피가 좋은지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그러면 재밌죠. 이 수업도 직접 들어보신 거죠? 네, 들었죠. 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카피라이팅이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맥이라는 맥카페 맥도날드의 네.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브랜딩하는 거였는데 어떤 분께서 맥카페랑 맥이랑 아이맥 맥은 화장품 맥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셨더라? 좋은 건 모두 맥입니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화장품에서도 맥이 유명하고 아이맥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맥카페를 같은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되게 브랜딩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괜찮네요. 네. 한방 매겼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수 전공인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널리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저널리즘에서는 저널리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미디어나 뭐 언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론을 배우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수업도 많고 글을 쓰는 방법도 많아서 직접 교수님이 참석을 해주는 약간 글 쓰고 말하는 수업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수업 들으면 다들 말 잘하나요? 되게 잘해요. 오. 그래서 발표 때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다들 말을 너무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단 말이에요. 잘해요. 이미 말을 잘하는 친구들 혹은 말을 잘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저널리즘 학과로 그리고 계속해주세요. 영업해야 되니까 네. 글을 잘 쓰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이게 4년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 학과에서 그러다 보면 다 약간 정상의 고지에 가게 됩니다. 그 정상이 이 정상이죠? 노멀 말고 이 정상이죠? 네, 네. 한 정상 한 정상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 경험자인데 저널리즘이나 광고 홍보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도 뭐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희 언론영상학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뭐 PD를 했든 작가를 했든 아나운서를 했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방송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활동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활동이어도 자기가 방송에 대한 그리고 뭐 또 글쓰기나 광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작은 작고 크고 한 활동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책 관련 도서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시는요?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하세요. 네. 뭐 다 하세요. 언수에 다 하셔야 돼요. 언수에요? 미안해요. 옛날 사람. 저도 언수에 아니었는데. 요즘 뭐라 그러나요? 국어, 네. 수학, 영어, 진짜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약간 충격이네. 아무튼 알아들으셨잖아요. 네, 그거 공부하세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방송계 직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되게 많나요? 많습니다. 제가 뭐 몇 명이 준비를 한다 이렇게 자세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확실히 방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기자도 되게 많고요. 기자 준비하는 친구들도 PD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 외에 작가나 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 학과 들어가는 경쟁률도 높은데 네. 그쪽 직군에 들어가는 경쟁률도 그게 더 힘들죠. 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맨날 방송사에서 만나자 이게 꿈이거든요. 다 방송사를 꿈꾸다 보니까 뭐 기자로 만나거나 아나운서로 만나거나 이런 게 꿈입니다. 여러분, 언수에 말고 국영수 사탐도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 때 카피라이팅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실제로 광고를 제작하기도 하나요? 영상 네. 광고 과제가 있을 때 영상은 필수가 아니에요. 저희는 영상학과가 그걸 전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디지털 영상학과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을 못 만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이 필수는 아닌데 그 광고를 만약에 기획까지만 하는 것보다는 광고까지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더 이걸 이렇게 살릴 수 있는구나 라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상 공모전 같은 거 되게 많이 나가겠네요? 맞아요. 영상 공모전보다는 광고 공모전 많아요. 마케팅이나. 네. 그래서 한 수업은 한 학기 내내 공모전을 준비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팀플을 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영상은 좀 만지실 줄 아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크고 작은 영상들을 혼자서 나름 만들기 때문에 네.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디! 여기 이렇게 띄워주세요. 여기 네. 위에. 여기.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복수 전공 관련한 질문인데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랑 돈 전공과 달리 복수 전공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거잖아요. 네. 학교 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복수 전공으로 저널리즘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보는 네. 네. 이 왜냐면 너나들이에서 처음으로 복수 전공을 네.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뿌듯하기도 하고 네. 사실 대학교 내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널리즘에서 배우는 거랑 광고에서 배우는 거랑 본질적인 건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냥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걸 어쨌든 누군가랑 소통하기 위한 과잖아요.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광고를 하든. 그래서 되게 공통된 점이 많아서 광고만 했다면 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는데 약간 좀 무딜 수 있는 부분을 저널리즘으로 좀 채운 것 같아요. 말을 확실히 잘하시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저희 과로 오세요. 저널리즘을 복수 전공으로 하길 네.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를 추천한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과 추천은 적성에 제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 쪽에 관심이 있다, 광고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기자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뭔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면 지원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만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이 학과를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서. 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 모두 종료됐는데요. 어땠나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평소보다 정말 알찼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방송공부학과와 저널리즘에 대해 알아본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아서 이 학과들로 다시 대학을 다니고 싶어지네요. 정말 진심입니다. 다시 오세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영업은 제가 좀 길게 해볼까 하는데요. 앞선 두 메뉴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2부 코너는 바로 랜덤 스피치입니다. 랜덤 스피치 2부에서 진행됩니다. 카페 너나들이 채널 고정! 그 노래예요? 아니요, 제가 아까 네? 부른 노래는 그 옛날에 그 쌍방울? 네. 네, 그렇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알죠. 이거 잘라주세요.